살아있음. 힘이 더 필요하다. 닥쳐야. 네가 힘을 길렀어야지. 네가 떼쟁이야? 그 나이 힘도 없는데 도와달라고 하게? 한번 도와줍시다. 아이씨. 자, 됐지? 어. 지금 나 미신하는 미션하러 갈게. 적과 마주쳤다. 업그레이드 완료. 뭐야, 또 밀리는 거야 지금 이거? 와, 이거 한번 싹 한번 밀고 가야겠네. 수가 지체되어선 안 된다. 전사들을 더 보내라. 이거 한번 싹 도와줘야겠다 그냥. 어, 싹 한번 도와주고. 어, 싹 한번 도와주고 갑시다 이거. 안 되겠다 야. 싹 한번 도와. 싹 한번 도와야겠어. 뭐야 나 프로 내일꾼 귀요미를 왜 죽여 이씨. 태양의 창막등 좋은 건 없어. 여보세요 미국 뭐야? 아 잠깐만 얘 왜 이렇게 힘들어해? 아 옆에 있어줘야 돼? 내가 먼저 가는 게 아니야? 이런 씨! 됐어 가자. 완전 옆에 있어줘야 되는구나. 야 이러면 추가 병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긴데. 본종들이 더 접근하는 게 감지됩니다. 준비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저거 뭐야 지원받으려면 그냥 있잖아 막말로 같이 그냥 단체전 싸우면 안 돼? 얘네들 사실 명 뭐야 저거지 쪽팔린 줄 알아야지 이거 지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지 이거는. 됐어 됐어 이 정도 밀었으면 됐어. 떠나 떠나 미션하러 가. 두 개만 합시다 이거 다 하기 너무 힘들어요. 훌륭합니다 전사들이여. 첫 번째 괴수를 처치했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이거 병력 모아서 여기 한번 가자. 아니야. 어딜 날 때리려고 그래? 기림으로 공격해 들어온다. 대처. 여기까지. 탈바림이여, 첫 번째 자손을 학살해. 그러면 승진은 너희의 것이다. 야, 자리 비울 수가 없어. 자리 비울 수가 없어. 그들의 힘이 필요하다. 됐어. 이 정도면 이제 됐겠지? 가자. 베스핀다스가 더 필요합니다. 페라바쿠라, 아이오의 빛을 내뿜어라. 이쿠다. 기지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위생물체의 좌표를 설정합니다.
함선으로 소환하겠습니다. 됐다, 끝났다, 끝났어. 아니 모선은 힘들어요. 모선은 쓸 여유도 없어요 지금. 모선은 지금 쓸 여유가 없어요. 이거 뭐야 이거? 캐리어네? 싸움의 끝이 보인다 말라시. 동덕을 속여온 니놈의 배반 행위를 곧 모두가 알게 되리라. 신관이시여, 혼종 파멸자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말라시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 벗었다. 확보했습니다. 지원 지원. 태양석 퇴적물은 회생물체 게임 끝났다. 소화기 계통의 부산물인 것 같습니다. 게임 끝났어. 퇴적물이 아니 알고 싶지 않. 시간 정지. 화면 봐. 내병력다. 잠깐만. 아니 내병력이 왜 다 올라가 있었어? 내가 실수로 기한을 눌렀네 씨. 야 괜찮아요. 위에 병력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야 위에 병력 있어서 천만다행이었어. 저 기한했더니 이제 다시 오고 있거든. 됐어. 약간 스펙타클하게 약간 스펙타클하게 올라보세요 이씨. 주인님은 이미 승리하셨다? 한 가지는 맞다, 말라시. 난 우리 동족을 이끌 것이다. 미친, 넌 우리 동족을 파멸로 이끌 것이다. 한 가지는 맞다, 우리 동족을 난 이끌 것이다. 참 말 싸가지는. 갔다 갔어. 갔다 이제 갔어. 영상 나옵니다. 칼다님이여, 라쿠션 인식에 따라 이제 내가 너희의 군주다. 나에게 복종해라. 말라시의 약속은 거짓이야. 주인님이야, 승천은 없다. 새로운 왕이 단생했다. 그때 승천하여 혼종이 될 수 없다. 아몬은 우린 배신했다. 그 죄값으로 너는 죽어야. 저분이 이제 우리의 짱이야. 저분을 따르라. 됐습니다. 알라라 그 초상화를 얻었네요 제가. 보너스. 자 이게 포인트 많이 얻었으니까 뭐 살 수 있나 봅시다. 근데 모르겠어. 태양석을 모자름이 없는 것 같아. 계속 얻으니까. 알라라, 탈다림은 나의 권위에 굴복해. 죽음의 함대는 이제 내 명령을 따른다. 그들을 이용해 배신자 아몬에게 복수할 것이다. 너의 백성들도 너와 같은 생각인가? 그래. 백성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중요한 건 그들이 복종한다는 거지. 진짜 그래도 우리를 뭐 위해서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도진영전의 폭력을 종식하고 강력한 동맹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수 있을까? 나의 동족은 너희와 너무도 다르다. 왜 그래 또, 왜 그래 또 이씨. 왕 시켜줬잖아. 둘 다 프로토스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 좋아. 나의 절대 권력에 복종해라. 그럼 우리의 뭔 소리야? 자기 부하가 되란 얘기야 지금? 날 시험하지 마라 탈다리. 아무는 강력한 상대다. 너희들 얘가 뭘 잘 모르나 본데 이 배는 내 배야. 이 배원들하고 너 혼자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돌려보낼 것이다. 이제 우리를 제법 잘 이해하는.
좋아. 일단은 또 하나의 거래를 맺은 걸로 하지. 거래 중이네 이거. 내가 볼 땐 재미 없어도 엔딩 봤어야. 제 미션만 안 해도 엔딩 봤어야. 이거 얘 또 집에 나가네. 이 여자 머리 왜 안 자라는 거야? 이 여자 머리 왜 안 자르는 거냐? 심지다 보면 집에 나가는데 너의 부하들을 나의 편으로 돌려놓았다. 머리만 자르면 통신 안 되잖아. 하늘물이다. 간방진간 내가 가져올 구원 앞에 넌 하찮은 여자에서 봐주는 거야 머리는? 넌 아이오에서 죽음을 맞이하리라. 그는 너무 자만했습니다. 그가 저를 들여다본 것처럼 저도 그를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육신은 거의 다 완성됐고 이제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금 함대를 불러 우리를 공격하려 합니다. 캐리어 이런 애들 나오나 보다.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오의 동력원인 신성한 사이오닉 매트릭스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린 끝입니다. 그가 황금 함대를 이용해 우리의 계획을 막을 생각이라면 그대 말이 맞다. 사이오닉 매트릭스를 반드시 파괴해야 한다. 그대가 칼라와 연결되었던 게 나름의 성과가 있어. 하나, 이제 아몬에게서 벗어날 시간이다. 칼라로부터 자신을 끊어라. 저의 모든 지식을 버리겠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라고 하나. 새로운 시대로 발을 내딛어라. 머리 자르는 거야? 그래, 진작에 잘랐어야 됐어. 이거 자르면 지 힘을 못 쓰나 보다. 야, 머리 자른 것 봐. 무슨 뒤에가 추러스 아홉 개 있는 줄 알았네. 연근이 있어. 자, 머리가 뼈를 자르는 그런 느낌인가 봐요. 태양 폭격. 대상 지역을 15초 동안 폭격한다. 와, 이게 갑이네. 야, 태양 폭격이 개갑인데? 저거는 어차피 가만 있어봐. 안 되려나? 된다. 시간 정지에서 이걸로 가자. 시간 정지하는 이유도 솔직히 태양 폭격 뭐 이런 거 내가 쓰려고 하는 거니까. 피닉스가 갑이라고? 이거? 전장에서 피닉스를 내보내 착륙 지점 주위에 적 유닛을 200을 피해를 준다. 피닉스 한번 갑시다. 달달임의 분노 수호자 로봇이 활성화됐습니다. 신관이시여. 달달임의 분노 수호자 로봇이 새로 생겼다는 얘기지? 아, 야, 이제 세 칸 다 나오네. 안 나온 게 없네. 안 나온 게 없어. 신기루. 부름에 응하리라. 우와, 근데 어차피 안 쓰니까. 시간 관계상 자신의 승천자들을 우리 군에 합류시켰습니다. 그들은 거칠지만 강합니다. 분노 수호자 이거구나. 우와, 이거 뭐 거신도 아니고 뭐야.
단위 공격 거신? 단인 유닛을 공격하여 엄청난 피해를 준다. 아, 하나씩 공격하네. 건물에 추가 피해를 준다. 아, 얘 공중 공격도 해요? 그러면 갑이네. 야, 얘 하자. 됐어. 아르타니스. 뭐야? 말을 말버릇 잡는 이들이 목숨을 잃고 너무 많은 것들이 파괴되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이 있다. 드디어 아이언의 아몬의 숙주 육신을 파괴. 이제 마지막 미션 아니야? 이 정도면? 칼라에서 내쫓을 것이다. 기사단은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리라. 아이언을 위하여. 자, 이제 이거만 세 개만 하면 되는 거야? 3편 세 개만 하면 돼? 아니 본편 이후 세 개가 추가적으로 있다는 건 뭐예요? 공격의 시간이 왔어. 야, 그건 뭐 추가니까 뭐 금방 끝나겠지 뭐. 로하나가 칼라와의 연결을 이용해 아몬의 계획을 밝혀냈어. 그는 자신이 들어갈 혼종 육신을 만들어 그 육신과 칼라 안에 존재하고 있어. 하지만 그 육신이 완성될 때까지는 취약한 상태요. 육신을 방어하려고 황금 함대를 소환할 것이오. 하지만 함대를 소환하지 못하게 할 방법이 있습니다. 차원망의 동력 구조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럼 아몬의 혼종 육신을 파괴할 시간을 벌 수 있을 테고. 훌륭해. 아몬에게 기사단만 남았을 때 중추석을 방출시키면 그를 칼라에서 제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래 잡아둘 순 없을 겁니다. 그럴지도. 하지만 그 정도면 우리 동족이 칼라와의 연결을 끊고 아몬을 공허로 내쫓을 시간은 충분하오. 그런 낙관주의는 위험하다. 궤도에서 행성을 폭격하면 시간 허비할 것도 없을 텐데. 감히 우리 동족을 파멸시키겠다는 것에?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알라라크. 우린 우리가 직면한 진정한 공포를 극복해야 한다. 모두 준비하시오. 다가오는 최후의 결전을 우린 정면으로 맞이할 것이오. 바로 갑시다. 아이오에 있는 사이오닉 매트릭스의 동력 구조체는 세 곳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파괴하려면 병력을 분산해야 합니다. 제가 상공에 있는 아둔의 창에서 그대와 집행관들을 돕겠습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신관이시여. 와, 간지난다. 왠지 BGM 이런 걸 틀어야 될 것 같아. 사이오닉 매트릭스는 아이오의 약동하는 심장입니다. 격자 형태의 케이다린 수정으로 만들어졌으며 행성의 지각을 자 다음 파악 보시는 분들 우측 상단의 즐겨찾기 아프리카 우측 하단의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 동력 구조체는 세 군데 지점에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파괴하면 차원망을 무력화할 수 있을 겁니다. 병력을 세 개로 나눠보내겠다. 아무리 황금 함대를 아이오로 소환하기 전에 매트릭스를 파괴해야 한다. 야, 이거는 영웅이다. 이런 거 재밌지. 갑시다. 알라라크. 첫 번째 구조체. 알라라크 그렇게 갓나라크라며 얼마나 센지 한번 보자. 하지만 도시는 이미 장악당했습니다. 상관없다. 우린 적의 소굴을 정화하리. 내가 직접 나서서란 말이지. 이제 좀 얘도 도움이 돼, 그쵸? 무슨 일인가? 그림자 지추. 보라준의 대상 위치로 순간 이동할 그림자 경로를 사용한다. 우리는 동맹. 아니 스킬 좀 보려고 했었는데. 우와. 개 좋은데? 야. 우와 이게 뭐야? 우와 미쳤어. 이런 짐승들에게 아이언을 빼앗긴 것이냐? 개이들. 놈들이 뛰어올라 함선을 물어뜯기라도 한 건데. 가자 가자. 저분은 한때 우리 동족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다.
싹 밀어. 야 미쳤네.